허리가 뜬 상태에서 뉴트럴로 강제로 밀기 때문에 가슴이 안쪽까지 축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쭉 내렸다가 아, 잠깐. 그렇지, 잡아줄게. 갔어, 그렇지. 였어, 그렇지.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볼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가슴 안쪽 그리고 가슴을 전체적으로 모아주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가슴 안쪽에 자극을 못 느끼는 경우는 안쪽까지 수축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슴 안쪽에 힘을 주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이 여기 안쪽, 여기 흉골에 붙어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밀 때 이렇게까지 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근육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밀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안쪽부터 좀 채워줘야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울 건데, 플라이머신으로 가슴 안쪽 모은다고 막 이렇게 많이 모으잖아요. 사실 저는 초보자분들이나 또 애매한 중급자분들한테는 플라이를 그렇게 막 많이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안쪽도 프레스로 충분히 모을 수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그립이에요. 그립이 뉴트럴이라고 이렇게 엄지가 위로 올라오는 프레스를 했을 때 조금 더 가슴 안쪽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잡고 팔꿈치를 최대한 모아요. 모은 상태에서 밀어야 안쪽까지 쓸 수 있어요. 벌리면 가슴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내가 팔꿈치를 벌려서 미는 거랑 내가 팔꿈치를 모아서 미는 거랑 가슴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혼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턱 누르고 날개를 최대한 접어서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가슴이 열립니다. 밀어요. 그렇지, 하나. 네, 수직으로 쭉 그대로 둘. 맞죠? 그러면은 허리가 뜬 상태에서 뉴트럴로 강제로 밀기 때문에 가슴이 안쪽까지 수축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쭉 내렸다가 닿았어. 그렇지, 밀 때 더 팡. 였어. 내릴 때 가슴 내밀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강도를 높이고 가동 범위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리 뒤로 좀 와서 자, 엉덩이를 쭉 들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그렇지, 하나. 그러면은 팔꿈치가 더 많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가슴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다섯 개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오케이. 우리 엉덩이를 들게 되면은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밀기 때문에 이 어깨가 강제로 눌려요.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깨가 들려서 어깨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무게가 여기를 눌러있기 때문에 어깨가 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분들이 고중량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면 밀 때 모아주면서 밀면 가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가슴으로 밀고 밀고. 근데 팔꿈치가 벌어지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가동 범위 늘릴 때 엉덩이를 들어서 견갑 더 접어서 어깨 눌러주고 밀고 밀고. 그리고 다 끝나면 그냥 이렇게 던져요. 뻥이에요. 이거 던지지 말고 그냥 가볍게 두세요. 뉴트럴로 잡고 자, 엉덩이 들고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닿았어. 쭉 더 내렸다가, 그렇지. 였어, 그렇지. 일곱, 그렇지. 엉덩이 힘 줘야 돼요. 여덟, 그렇지. 열, 너무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나, 둘, 자, 세 개 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잘했어요. 굳이 덤벨을 양손으로 잡기보다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도 진짜 훈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무게를 더 올려볼 거예요. 시작할 때 딱 붙이고. 잠깐만요. 이거 떨궈서 목에 딱 떨어지면 잠깐만요. 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안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처음에 늘어줄게. 가자,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충분히 하잖아. 셋. 아, 잠깐. 그렇지, 잡아줄게. 갔어, 그렇지. 였어,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자, 두 개 더. 오케이. 서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면 좋은 게 이렇게 밀면은 부하가 어깨로 가요. 왜냐면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밀면 가슴인데 서서 밀면 전면 삼각근에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누워서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해주시면은 여기 안쪽 가슴 느낌도 잡을 수 있고 전체적인 가슴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성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수로 알려드리면 웜업으로 15번씩 한 세트 하고 그 다음에
최대 무게로 12번씩 4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5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힘들어가요? 짚어봐. 안쪽 들어가?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